안녕하세요. 화곡동 섬유읍살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늘 연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GT 가겠습니다. GT는 오늘 지갑을 함부로 팍팍 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지갑이 열 때마다 금전이 지출이 많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정없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지갑의 문을 꼭 닫으시고 꼭쓸 때만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오늘 누군가에게 꼭 기대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그동안에 조금 많이 힘들고 지치셨나 봐요. 그러면 기대셔도 돼요. 뭐 자주 그러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 기대세요. 근데 누가 탈 잡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너왜 그러니?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오늘은 꼭 기대시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요. 바람도 불지요. 겨울바람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날이에요. 마음 잡으셔야 돼요. 마음 못 잡으시면 어디로 흔들려서 어디로 셀지 모르고 어디로 튕겨져 나갈지 몰라요. 오늘 그 마음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흔들리는 마음 꼭 잡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탈 없이 손해보는 일 없이 아니면 내 마음이 외롭다고 생각이 들지 않게 잘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 지금 아마 급하게 다가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급한 불부터 오늘 먼저 끄셔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제일 중요한 거를 소홀하게 늦출 수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는 일이 있고 가슴을 찧는 일이 생기니까 오늘은 꼭 뭐가 제일 급한 건지 그걸 생각하시고 그거 먼저 일처리를 하고 가시면 오늘 하루가 무난하니 탈이 없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 오늘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사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생각지도 못하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하나하나 꼭 체크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 참 좋으시겠어요. 오늘 금전이 상승하는 날이에요. 요즘 시기가 힘든데 뭔 금전이 상승하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좋으니까 나쁜 것보단 낫잖아요. 오늘 여기저기서 내가 하는 일, 아니면 내가 열심히 뛰면은 뛰는 그 발걸음 끝에 금전이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힘차게 움직여보시고 저한테 따라오는 금전도 꽉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오늘 어떠한 일이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은 과감하게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쉽게 해결될 일도 꼬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괜히 피하려고 했다가는 더 길게, 더안 좋은 쪽으로, 더 깊숙하게 수렁에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꼭 부딪혀서 해결해보자,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배우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아니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조금 소소하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든지 집에서 뭐 음식을 해놓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든지 이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 전달하셔도 좋아요. 감사하다는 말꼭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더 돈독해지고 서로 사랑도 더 쌓이고 정도 더 드니까 오늘은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정리할 거 많아요. 처리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으니까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꼭 정리하실 거 하시고 결제하실 거 하시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 꼭 하고 넘어가세요.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 가면은 오히려 일이 두 배가 돼서 더 힘든 날이니까 오늘 하실 일꼭 오늘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 오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깊게 생각 못하고 뭐를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안 나요. 집중이 되지를 않아서 오늘 이래저래 혼동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너무 내가 뭐 집중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생각이 안 나면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일처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 무슨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나요? 그 원하는 소식이 오늘 참 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소식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느긋하게 차분히 기다리시는 것도 참 좋아요. 꼭 오늘 소식이 올 거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은 날입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오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가는 그런 날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를 했다면 그래도 저 마음속에는 상처가 좀 남았겠죠? 아니면 이래저래 다 포용하고 넘어갔다면 내 마음은 속상한 일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생각도 들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그래 내 마음을 다시 다져보자. 다음에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그렇게 너무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자. 이러면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제 주장을 펴면서 제 생각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후회하는 생각은 안할것 같아요. 오늘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말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